미술이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당신,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을 찍어 먹어보는 시간, 찍어 먹는 미술사의 시지원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창시절 제일 기다려지던 시간이 언제였나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쯤 점심시간이었는데요. 수업 끝나기 5분 전부터 급식실 갈 준비를 슬슬 하곤 그랬던 게 기억에 남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점심 드시러 가고 계신가요?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과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역시 메뉴를 스스로 고를 수 있다는 점이죠. 다만 문제는 메뉴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할 때 찰떡인 노래가 있죠. 배고픈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얼른 듣고 오시죠. 티키틱의 뭐 먹을지 고민될 때 부르는 노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식사는 해야겠고 뭘 먹을진 모르겠고 그럴 땐 이 노래를 불러볼까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매운 거, 안 매운 거 빵이나 밥이나 면이나 떡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막 던지기 어려우면 이 노래를 불러보자 꽂히는 게 나올 때까지 자,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매운 게 안 땡기면 안 맵고 밥 있는 건 어때요? 오늘은 밥이 좀 별로면 빠기고 양식인 샌드위치도 마요네즈 케첩 마리나라 선택지는 많지만 결국엔 꼭 찾게 될 거야 이렇게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매운 거 안 매운 거 빵이나 밥이나 면이나 떡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밥 던지기 어려우면 이 노래를 불러보자 꽂히는 게 나올 때까지 이것저것 따질 게 많네 말이 쉽지 나랑 나 사이에 끝없는 신경전 우리 이제 얘기 좀 하자 오늘은 뭘 먹을지 고민할 때가 있지만 간단한 마음도 필요할 때가 있죠 옆에 있는 사람들로 이 시간을 기억해요 미련보단 웃음이 간단하고 즐거운 선택일 테니 내일도 만나요 유튜브 팀 티키티그 뭐 먹을지 고민될 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메뉴 결정에 도움은 좀 되셨을까요? 아니, 아직도 메뉴를 결정하지 못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선배 찬스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건 정말 신입생 때만 쓸 수 있는 찬스거든요. 사실 이 선배 찬스란 선배가 후배를 학교 근처 추천하는 가게에 데려가 밥을 사주는 밥약속, 일명 밥약을 뜻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오늘은 바로 이 밥약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미술 작품 속에서도 함께 밥 먹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작품은 함께 밥 먹는 모습이 담긴 그 중에서도 야콥 요르단스의 콩임금의 추견입니다.
작가인 야코프 요르단스는 여관에서 일어나는 잔치와 같은 야단스런 풍속화를 그리던 네덜란드 화가 얀스텐의 영향과 색채를 강조한 대가 루벤스의 문화생으로서 그의 작품에서 돋보이던 고양된 생명력을 표현하고 더욱 발전시켜 농민들이 등장하는 풍속화를 특기로 그려냈습니다. 요르단스는 농민, 서민의 광란지경을 네덜란드의 풍속화보다는 인물에 더욱더 비중을 많이 두었고 마치 역사처럼 3미터나 되는 커다란 캔버스에 그려넣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얀스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설명할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그림에 들어가면 왕의 복장을 한 뚱뚱한 남성을 중심으로 주위 사람들이 잔을 들어 건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왼쪽에 여성과 아이들 모두 웃고 있어 마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반면 오른쪽에는 이미 술을 거하게 마시고 의자에 앉아 토하고 있는 남성도 보이고 어떤 남성은 혼란한 틈을 타 여성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왕의 화려한 잔치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제목에 적혀있는 콩임금이란 예수의 12일절을 축하하는 행사로 콩을 한 알만 넣고 구운 케이크에서 콩이 들어간 케이크 조각을 받은 사람이 왕이 되어 왕비, 시종, 시녀 등의 역할을 나누어 궁중놀이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들이 하는 왕게임과 비슷하죠? 광란지경이 유행하게 된 데에는 사회적 배경도 있습니다. 16에서 17세기, 서민 귀족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이 식량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특히 농촌에서는 평소에 먹는 음식과 결혼식, 수확제, 크리스마스와 같은 축제 때 먹는 음식의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평소에는 고기는 못 먹기가 태반이고 기껏해야 야채 삶은 국물에 빵 같은 것을 같이 먹었는데 축제 때에는 재료들을 죄다 모아 진수성찬을 차려먹은 것이죠. 그러면 나중을 위해 저장해두지 왜 흥청망청 식량을 써버리는 것이냐 할 수 있지만 당시엔 저장 기술도 안 좋았고 모아두면 언제 군인이나 약탈자들에게 빼앗겨버릴지 모르기에 저장보다는 축제 때 다 먹어버리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림 속 인물들은 대체로 포동포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당시 현실의 농민, 서민들은 오히려 쫄쫄 굶어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통해 16에서 17세기 유럽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이상향을 나타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식량 공급이 안정화되는 18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비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위신을 나타내는 장치였고 요리의 호화로움은 질이 아닌 양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네요. 작품 속에서도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았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거 없습니다. 과선백에 밥약을 거세요. 잠깐, 그런데 어떻게 걸어야 할지 감도 안 잡히신다고요? 절로 친해지는 선배도 있지만 아직은 조금 어색한 선배가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안 알려드리려고 한 건데 특별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대학원생 선배에게 전수받은 꿀팁이니 다들 메모 잊지 마세요. 어색한 선배님에게 밥약을 거는 법으로는 행사나 술자리 같은 자리에서 번호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선배님과의 번호 교환에 성공했다면 그날 바로 연락하지 말고 그 다음 날에 어제 인사드린 23학번 누구입니다 하고 자기소개를 한 후 언제 시간 되시면 밥 한 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밥약을 거는 겁니다. 물론 저는 뻔선 형이 밥 사준다 하셔서 좋아요 헤헤 하면서 나가긴 했지만요. 저의 밥약설을 풀어보자면 저는 뻔선인 형과 봄에 밥약을 잡았었는데 하필이면 만나기로 한 주에 룸메였던 동생이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저도 덩달아 자가격리를 당하게 되었고 밥약은 미루어졌습니다. 당시 뻔선 선배가 안암에서 생활을 하였기에 미루어진 밥약은 2학기 가을이 되어서야 진행되었죠. 그때는 18학번 다른 선배 한 분도 같이 오신다고 하셔서 2대2로
저도 2학번 친구 한 명을 구해 같이 가야 했는데 마침 친구 중 과에 아는 선배가 없어서 고민이 친구가 있어 그 친구를 데려가 소개시켜 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선배들이 우길 아파트 근처에 있는 세븐스트리트라는 타코집에 데려가 주셨는데 그 집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선배들한테 얻어먹은 것처럼 저도 아는 후배가 있다면 밥 한번 사주고 싶은데 아는 후배가 없어 슬프네요. 주위를 보면 은근히 후배들의 밥약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후배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선배들 입장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막 2학년이 된 2학번들은 더더욱 후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쩜 이리 잘하냐고요? 사실 저도 그리고 제 친구들도 그렇거든요. 뭔가 친해지고는 싶은데 너무 적극적으로 말 걸기에는 부담스러우려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렵네요. 이럴 때 보면 낯가리지 않고 잘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부러운데요. 저도 조금 낯가리는 편인데 오히려 그 어색한 정적, 공기가 너무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되려 제 쪽에서 말을 많이 걸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학우분들 중에도 저 같은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공감되시죠? 생각해보면 제가 밥약하러 갔을 때도 선배님들이 대화거리를 찾기 위해 이것저것 물어봐 주시고 수업을 뭐 듣는지 족보도 주시고 노력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배님들, 이 우매한 후배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선배님들도 어색하셨군요. 아무튼 각설하고 신입생 하고 여러분 이쪽에서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쫄지 마시고 마음껏 밥약 걸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참, 얻어먹는 후배 입장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엄청나더구요. 잘 먹었다는 감사의 말 꼭 전하고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도 사드리는 거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10cm의 아메리카노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와 싸우고서 바람 필 때 다른 여자와 힘 맞추고 담배 필 땐 마라톤하고 감질나게 목 축일 땐 순댓국 먹고 후식으로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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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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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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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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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노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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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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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오늘 이렇게 야코프 요르단스가 그린 콩임금의 추견이라는 작품을 분석해보고 바벳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아, 잠시만요. 제가 생각해보니 나가먹는 학우분들만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도시락을 싸우는 학우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닭가슴살을 또 먹는 학우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노래 하나 들어가야겠죠? 꺼내먹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그렇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 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하나 주고 싶어요 사랑 사랑 비슷한 걸 해요 어쩌면 정말 사랑해요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Yeah. 힘들어요 아름다워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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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봐줘요 나를 흘려보내지 마요 나를 이번엔 찐찐막으로 끝내볼까요? 어떻게 오늘의 미술은 찍어먹을만 하셨나요?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작품의 경우 유튜브 썸네일을 통해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작품 선정하여 소개하러 올 테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작, 진행의 시지연, 기술의 김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